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 보고서를 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 정부 국가 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말 대비 15.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